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법정에 갈 때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환호하고 그 이재명 연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반대편에는 자 이재명 보고 감방 가자, 자 이재명 구속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시선은 꼭 한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만 시선을 두고 손을 들고 그리고 손살같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법정에서도 양쪽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충돌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왼쪽에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으면 오른쪽에는 자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찌재명, 이재명, 감옥 가자, 감방 가자, 학교 가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말하자면 거기 있는 지지자들이 자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그럴 때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 북한으로 가라, 개딸들은 북한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일촉즉발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찍은 동영상을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감옥에 갈 때마다 재판정에 갈 때마다 이재명으로서는 악몽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마치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지난번에 이 본회의에서 봤듯이 변호사로부터 이 변호사 의견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이재명이 가장 관심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정교사 혐의. 이 위정교사 혐의는 9월 30일 자, 이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형이 있고 난 뒤에 한 달쯤 해서 자, 선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자,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거기 온 신경이 다 쓰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위정을 한 사람, 김진성 씨가 다 자백을 하고 증거를 내놓고 이재명이 보냈던 문자 또는 이재명이 보냈던 녹음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9월 6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 구형이 있게 되는데 9월 6일 날 있으면 10월 6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선거법도 1심 선고가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은 434억 원을 개헌해야 되고 그래서 배지가 달아나고 그건 좀 1심이기 때문에 최종 3심까지 그건 보통 1심이 2심 3심에서 이어진다는 거 선거법은 대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사실상 이재명에는 절망만 남아있다. 거기다가 옆에서 이재명을 감옥에 가는 사람 보고 민주당을 해체하라 뭐 이 이재명을 감방 가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받고 있는 구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으로 가도록 할 때 학교 가자 구속 학교 가자 이런 걸 외치고 있는 장면이었고, 자 이게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재명 성렬 동원짱 TV에서 자 이런 걸 나오고 있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해체하라. 자, 이재명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해체하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법정을 지키는 정의들이 일찍 멀리 나와가지고 자, 이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 리자이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 옆에는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이게 인터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자 계속해서 이쪽에 소리 나는 쪽으로 보지 않고 자 기자 묶고 있는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그쪽에 있는 지지자들을 보고 손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야말로 지금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그 동영상에 찍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재명아 자, 학교 가자, 뭐, 안 가자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지지자들과 서로 만날 때는 이렇게 서로가, 자, 이렇게 말하자면은, 북한으로! 개헌대들도 북한으로! 박살들은 북한으로!
자, 법정 앞에서 이게 빨간 모자를 쓰신 여성분이 소리가 같았습니다. 앞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 법정 주변이나 이재명이 뭐 이게 출연하는 곳에는 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그 주변에 경찰이나 법정 경위들이 나와가지고 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말하자면 충돌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아 그래서 감옥으로 전과 사범 북한으로 또는 학교 가자. 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이런 재판이 오는 9월 말 10월 초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9월 6일 날 하나 선거법 이 구형이 있고 또 9월 30일 날 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정교사는 9월 30일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10월 초 내지는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 되면은 자 이 두 개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 아무래도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대부분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정교사. 자 이건 아주 중대한 사법 방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위정교사는 보통 7년 8년형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정, 교사,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재판 거래 의혹들 등등 해서 자 이재명에 관련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뭐 가짜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자 이 가짜 인터뷰, 위정, 교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법 방해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재명이 이 말하자면 당 대표가 아니면 구속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당 대표 되기 위해서 지금 마구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또 당 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법정 구속되는 걸 면하려고 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위정 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좌편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니까 이게 먹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위정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형량이 얼마나 올지 또 법정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금 법정에 들어간 것도 지긋지긋하고 자 그런데 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 이재명 그야말로 초죽음이 아닐까.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초연한 것 같지만 그런데 유동규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굉장히 떨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가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때 전에도 이재명은 덜덜덜 떨었다 그렇게 유동규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겉으로는 대단한 척하고 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탄핵을 지금 계속해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